기역자 모양의 테라스인데요. 테라스 잔디만 너무 많으면 관리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포쉐링 타일 적극적으로 넉넉하게 깔아드렸어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깊숙하게. 이 팬트리 랙 자체가 여기는 선반형으로 되어 있고요. 포르지오 아파트 뺨 때린다. 저희 드레스룸 공간 가기 전에 저희는 서랍장, 수납 공간들을 하나 더 주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억 할인해드립니다. 눈과 비 맞는 주차장, 그런 주차장 너무 답답하고 싫으셨죠? 아파트 주차장 좋으셨던 게 뭐예요? 지하 주차장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라인 그어져 있는 공간, 추가적인 더 여유 공간이 있어요. 주차 여유 있게 하세요. 세대별로 한 대 이상씩 하실 수 있고요. 단지 내 도로도 아주 넓고 넉넉하기 때문에 혹시 세대별로 한 대씩 더 주차하고 싶으시면요, 이 공간에 이면 주차하는 거 가능하겠죠?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기역자 모양의 테라스인데요. 테라스 잔디만 너무 많으면 관리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포쉐린 타일 적극적으로 넉넉하게 깔아드렸어요. 흙을 밟지 않으시고 이 포쉐린 타일 위쪽으로 돌아다니시면서 테라스를 유지 관리하실 수 있어요. 조경된 공간들도 있고요. 여기 전체 화단으로 조경을 해드릴 거니까 정말 전원주택 이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운정 호수공원 바로 맞은편에 야당역 초역세권 가장 탑티어의 현장 테라스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41평형의 집인데요. 포룸으로 만들어진 집, 야당동에서 알아주는 아주 알차고 고급스러운 집, 입지도 깡패인 집 보시죠. 저희 전실도 이렇게 8칸 정도 신발장 들어가면은 진짜 큰 집이에요. 팬트리룸이 있으니까 꼭 눌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깊숙하게. 이 팬트리 랙 자체가 여기는 선반형으로 되어 있고요. 큰 짐을 놓을 수 있는 수납이 나옵니다. 자, 전실 통과해서 저희 실내로 들어갈 건데 방 4개라고 말씀드렸죠? 전실 문도 아주 탄탄해요. 입구에 있는 4번 방인데요. 가로 세로 3m 나오는 4번 방을 보고 계세요. 예쁘게 연출해봤죠? 에어컨 들어가고요. 저희는 LG 하우시스 이중창 샤시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붙박이장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이불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옆에는 긴 옷을 넣을 수 있는 장이네요.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 있어요. 나가서 욕실 한번 보고요. 이제 건너편 된 방들을 볼게요. 아, 오늘 은근히 춥대요. 욕조에 좀 따끈하게 몸을 녹이고 싶어요. 커다란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욕실용품으로 대거 쓴 현장이고요. 전기 콘센트도 보통 하나 있죠? 두 개 돼지코 콕콕 박아놨어요. 그리고 바닥은 마루로 해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뺨 때린다. 가로 세로 반듯반듯한 방 보고 계신데요. 3.2m, 3.15m, 삼성의 무풍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이 미니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기역자 모양으로 드레스룸 알차요. 4번 방, 3번 방, 이제 두 번째 방을 보셔야 될 건데요. 두 번째 방은요, 2.85 폭이고요. 길이는 3.2m인데 빌라의 방이 작다라는 그런 선입견 저희가 다 깨드릴게요. 전실에서 아까 팬트리룸 보셨죠? 그걸로 다 충분한 건 아니죠. 실내에서도 팬트리 공간 필요해요. 이렇게요. 41평형 정도 되면은요, 거실이 무척 큰데요. 이 집은요, 4.5m보다 10cm를 더 늘려놨어요. 4.6m의 길이 거실이 나오고요. 초대형 소파도 놨고요. 그리고 TV 월쪽은요, 포시린 타일도 작은 타일이 아니라 아주 큼직큼직한 타일로 설치를 해놨어요. 바리솔 조명이 들어가는데 아직 설치 전이고요. 흰펜의 공기 정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은 전체 삼성 무풍 제품으로 넣어놨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공간은 일자형으로 이 라인 조명을 설치했는데 아주 밝죠. 건너편의 주방. 주방 같은 경우에는 식탁을 가지고 오시지 않도록 이렇게 아일랜드 테이블을 아주 길쭉하게 설치를 해봤는데요. 8인용 이상 생각하시면 돼요. 식탁등도 딱 맞는 위치에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모두 전체 옵션 들어가고요. 삼성의 광파오븐도 옵션으로 들어가요. 벽에 있는 모든 공간들은 전체 수납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일랜드 테이블의 상판은 천연대리석 상판 칸스톤 제품이에요. 주방에서 길 헤매실 수도 있어요. 왜 계속 수납이기 때문이죠.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터 들어가 있고요. 비스포크 식세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빅사이즈 싱크볼도 있고요. 이중천 샤시가 심지어 주방창에도 이중 잠금으로 들어가요. 보여드리긴 하지만 없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워시타워 설치하시면 좋아요. 옵션에서 빠져있는 상태인 거고요. 워시타워 넣고 나서 여기 보일러 들어가고 나서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팬트리 룸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보셨던 방들도요, 빌라방들 중에서는 아주 큰 공간들이었는데 안방은요 정말 넘사 벽입니다. 폭이 4m인 안방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침대를 놓고도 여유 공간들이 있는데요, 소파도 큰 그림도 서랍장도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해요. 에어컨은 항상 이 창가 라인으로 설치하는 게 정답이겠죠. 건너편에 저희 드레스룸 공간 가기 전에 저희는 서랍장 수납 공간들을 하나 더 두었어요. 보조적인 어떤 수납 공간들인 거죠. 이렇게 통로가 폭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요, 스타일러나 공기청정기 이런 제품들 더 두셔도 괜찮고요. 욕실도 역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들어가 있는데요, 깔끔한 거 느끼시죠? 그게 바로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매력이죠. 드레스룸 공간은요 보통 보시는 드레스룸하고 많이 달라요. 방화문이 있어요.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요 문을 닫고 이 안쪽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드레스룸 행거 그리고 수납 공간들을 아주 쾌쾌히 잘 들어가 있고요, 깊숙하게 계속 들어가도 계속 드레스룸인 거죠. 구독자입니다. 오늘 야당동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빌라를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41평 타입으로 포룸인데 아파트 저리 가라. 아파트 안 부러워요. 지하주차장도 있고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직선거리로 5분 내에 위치한 그런 현장이에요. 마을버스 타거나 자차로 이동하시지 않으셔도 우리 집으로 쏙 들어오실 수 있어요. 분양가 궁금하셨죠? 테라스 이렇게 왕테라스로 큰데 분양가 얼마일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억 할인해드립니다. 정말 파격적인 초특가 할인이죠. 이 현장 같은 경우에 4억대로 테라스 분양하고 있고요. 신입주금은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요 3,000만 원 정도 있으시면 됩니다. 신입주금은 개인의 소득과 시험별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요, 대표번호 꼭 문의주세요.